방송인 김기수가 가품 사용 논란에 대해 재차 사과에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방송인 김기수는 라이브 방송 도중 명품백을 자랑하며 지인한테 선물 받은 것이라고 말했었는데요. 하지만 해당 제품에 대해 가품 의혹이 제기되자 목걸이를 끊어 패대기 치는 등 과격한 모습을 보여 논란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김기수는 해당 제품이 가품임을 본인도 인정했고 이후 저의 경솔한 행동과 말투, 그동안 너무 악플을 많이 받아서 소중한 피드백과 악플을 구별해내지 못한 점, 연예인으로서 영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품을 사용한 점, 머리 숙여 사과 말씀드리겠다 라며 사과 영상으로 사과를 했죠. 하지만 과거 유튜버 프리지아가 짝퉁 논란이 일었던 당시 프리지아를 조롱하는 영상을 게재했던 김기수였기에 비난은 더 커져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사과 영상에도 논란이 잠식되지 않자 19일 김기수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진심을 다해 사죄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제목의 영상을 재차 업로드했는데요. 해당 영상에서 김기수는 자필 사과문을 통해 제 진심을 다해 사과드린다라며 제대로 된 사과문을 올리지 못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부족한 문장 실력이지만 제 진심을 담아 사과문을 글로 써 대신에 다시 올린다 라고 사과했습니다. 이어 그는 우선 주변 지인들의 조언과 충고를 듣고 그동안 제가 올린 영상과 여러분의 진심 어린 비판을 여러분의 입장에 서서 다시 한번 보게 됐다라며 과거 트라우마로 인해 우물한 개구리로 갇혀 살았고 방송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으로 하루하루를 지내야 했던 저는 제 소중한 지인들의 충고와 조언, 그리고 저를 일깨워주는 많은 댓글들, 그 소중한 말씀들을 전부 부정했던 것 같다 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피드백으로 인해 나 자신을 돌아보며 그동안 트라우마와 압박감에서 조금씩 벗어나 봐야겠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반성문을 쓰면서도 많은 생각이 듭니다 라고 덧붙였는데요.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글씨체가 좀 대필한 건가요? 추하다, 사과문으로 조회수 뽑아먹기, 개그맨일 때부터 안 풀리는 건 다 이유가 있는 법이다 라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